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일부러 묻지 마세요. 승 씨가 뭐예요? 박형윤 씨? 애들은요? 세미. 아니, 승 씨. 박이요. 민양박 씨? 네. 애들 때문에 왔어요? 네. 아픈 손가락이 몇 살이요? 32살. 기사생이네, 뱀띠. 네. 아들? 딸. 야무지고 똑똑한데. 임자네. 본인 잡는 임자. 어디서 누구한테도 안 지잖아. 저요? 경우 없지 않고 예나 그런 거 다 지키는 양반이잖아요, 우리 엄마는.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그 딸내미는 못 이기네. 애들은 어떻게 이겨요, 새끼를? 그런다면서요. 근데 유독 그 애는 쎄. 본인이 할라 하는 거를 그건 하지 말고 잘 가르치고 잘했어. 뒷바라지도 잘했고. 애가 왜 안 풀릴까? 시어머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당 좀 다녔죠. 네. 쉬운 말로 본인 굿 좀 했다고 소리도 나오고 똥 냄새도 펄펄 나는 거 보면은 굿도 좀 하고 살았다는 얘기요. 애들 키우면서는 못했는데. 근데 그 굿하면서 그 얘기 안 나오던가요? 큰애 애상문이라고 얘기 안 나와요? 애상문 들어서 그렇게 안 풀린다는 얘기 안 들어봤냐고요? 네. 그럼 내가 물을게요. 뭐 한 30년 된 얘기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아이 그 아이 낳았을 때 집안에 초상이 있지 않았어요? 뱃을 때요.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친할머니? 네, 친할머니의 할머니. 제가 시집의 친할머니니까. 어찌됐든 뱃속에 있었으니까 네. 가셨고 일 보시고 다 하셨겠네. 아니, 안 갔어요. 안 가도 아빠가 갔어요. 아니, 어찌됐든 그 밥에 그날 뭐 이제 남편이나 뭐 부창 부수지. 딱 그거예요. 그거에 애상문이 들면은요 평소에 공부 잘해요. 똑똑해요. 본방에 깨지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점수 잘 나와요. 잘 봐요. 본방에 깨진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뭐 무당집도 다니고 일도 좀 하고 애들 위해서 본인 위해서 정성 들였을 텐데 왜 그걸 안 풀어줘요? 아저씨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권이? 경상도. 어디? 영덕. 경북 영덕? 엄마는? 전주. 그러니까 전라권이요, 전라권이요. 경북 영덕에 영덕이라는 곳에 가면은 아저씨 승씨는 뭐 박씨라고 해야 돼? 그 박씨 집안에 거쪽에 조상님들이 다 거쪽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근 선왕 우리가 도당 선왕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일 오래된 선왕 목이 있든가 아니면 선왕 당이 있을 거예요. 그 경상북도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쉬운 말로 상문풀이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주님이 살아오시면서 정성은 여러 번 들이셨어도 그 딸 그거는 제대로 안 풀어줬단 말이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아마 엄마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나 정성은 다 드렸을 거예요. 특히 그놈한테. 근데 쉬운 말로 어디 가서 엄마가 그의 목소리 초를 안 키고 기도를 안 해봤어? 뭐를 안 해봤어? 다 했잖아요. 엄마도 여자잖아. 나는 남자라서 그건 잘 모르는데 생리통이 그 큰애는 그것도 심합니다. 그쪽에도 약하단 말이에요. 저 성격이 무지하게 까칠합니다. 졸라 까칠해요. 따님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 이거 하는 달거리도
똑같지가 않고 평균적이지 않고 또 그 뭐 그 양도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애상문이 들은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크면서 유별나게 까칠해요. 유별나게. 내가 그래서 아까 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엄만 그래도 사람이 인품이 됐네. 자식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애상문이 있는 애들은 성격부터 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까칠한 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배앓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배앓이를 하는데 약사가 소화제 처방을 주면은 그게 들어요? 생리통으로 배가 아픈데 소화제 먹으면 낫냐고 안 아프냐고 그렇죠? 엄마가 한 정성이 그런 정성이었다고 이제까지 다른 쪽으로 남들한테 빚지고 손 벌리고 사는지는 않으셨을 거야. 앞으로도 그래. 그치만 그 목만큼은 제대로 아이 목숨 제대로 못 잡아뒀다. 둘째는 몇 살이에요? 30살. 말띠? 30살 양띠요. 김희생? 네. 신미생. 아니 신미생. 또 막내는? 29살. 맞다 열심히 나왔어 해마다 달달이 그냥. 2년의 연년생. 뭐 계속 배불러 있었네. 한 3-4년간 계속 배불러 갖고 있었어. 둘째가 제일 무난하고 막내도 까칠하고 막내는 생일이 언제야? 8월 13. 음료? 네. 걔도 지금 2년 전부터 큰 운이 들어와서 운이 더 엎어지고 있잖아. 그건 아들이요? 네. 딸들이 아들 하나요? 네. 뭐해? 막내요? 막내는 컴퓨터 회사에 다녀요. 아니 운이 많이 들었을 때 운 좀 받아주고 그렇지. 걔는 좀 아깝다 소리가 나옵니다. 귀한 자식이랍니다. 막내는. 네. 그게 둘째 딸만 괜찮고 걔는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했으니까 뭐 둘째는 아마 이날 때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속 크게 새긴 게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큰애랑 막내는 엄마한테는 가슴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얘기는 엄마가 죽는 날까지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보살이야. 엄마 생일이 언젠데? 1월 23일. 상문도 들었잖아. 환지도 들어와 있고. 상문에 네, 엄마가 올해 탈상이에요. 3년 탈상? 네. 징글징글해서 그것도 안 해주려고? 엄마는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데가 어딨어요? 식구들하고 같이 해야 될지 제가 아유, 혼자 해야 보세요. 될지. 그냥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혼자 사셨듯이 혼자 하세요. 괜히 말 꺼내봤자 귀신인 엄마도 속상할 일 만들지 말고요. 형제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 거의 호응 안 합니다. 괜히 언니 미쳤다 소리, 누나 미쳤다 소리, 너 동생 미쳤다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 혼자서 하시는 게 돌아가신 어머니 속 안 상하게 해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형제들 몫이 있고 엄마 몫이 있는 거야. 다 그건 엄마 몫이에요. 관제도 들어와 있잖아. 관제 뭐죠? 아저씨 쪽이 됐건 본인이 됐건 뭐 법적으로 관제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한테라도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예요. 큰애는 지금 뭐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경찰 시험도 하다가 올해는 소방도 보고 경찰도 보고 둘 중에 아무튼 올해 큰애 생일이 언제? 7월 25일
직업은 정말 선택은 잘했지. 돼야 말이지. 모의고사도 뭐 맨날 충분하다는데 꼭 봐요. 우리가 그냥 오행 쪽으로만 따져서 얘기합시다. 오행 쪽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걔는 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명리 쪽으로 본다면 관성이라는 건 브레이크를 뜻하거든요. 성격은 까칠하고 성질머리도 더러운 것이 옳고 그름은 또 확실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롭고 의롭고 뭐라 그럴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고 지금도 삼재잖아요. 뱀띠 같으면은 경상도 쪽 가셔서 애상군 거 풀어주세요. 그리고 왜 내동하던 거를 왜 안 해? 금년에 말이요. 해마다 이제까지 다 해오던 거 이제는 삼재 풀었어? 네. 진짜 풀었어요? 소급 갖다 주고 풀었어요? 네. 무살림 집에 갖다 줬어요? 네. 산에 가서 하셨대요? 물에 가서 하셨대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가진 않으셨어? 어디죠? 첫 지장제일에 갔다가 그것만 주고 왔었어. 어디 계셔? 그 부산에? 천호도. 응? 천호도. 카천도 있고 막. 미안한 얘기지만 인연자도 다 돼갑니다. 글쎄요, 그분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고 그걸 엄마는 느끼거든. 본인 스스로가 되게 센 건 아시죠? 뭐 무당급이다는 뭐 이거는 뭐 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거고. 네, 그 저는 제 마음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봐요. 보이는 것도 없는데 들리는 것도 없는데 바보야. 그게 들리고 보이면 진작에 부채방을 들었어야지. 그러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저씨는? 아저씨는 부산에 왔다 갔다 많이 면세 화물 같은 거 올해 한각 61 경자세? 예. 봐요. 그 지금 다니는 보살집 내가 부타라고 얘기 안 해요? 금년에? 부타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동당거리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다닌 지는 지금 3년 됐는데 누가 소개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처녀예요. 이제 소아마비라. 나도 총각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보세요. 기도 그 어떠한 스님이나 그 어떠한 종교인이나 그 어떠한 무당들보다도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속정입니다. 저도 아까 족방에서 대기하다가 보셨으면 그 하얀 소창에 쓰는 거 보셨죠? 그걸 사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요, 기도로 되는 게 있고요, 기도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은 저희 신도들 한 50명 되니까 아침마다 축원한다고 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좋을 때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저도 몸이 찌뿌둥할 때는 어지러워질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반성하기도 하지만 기준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내 기도도 부족한데 기도님의 기도를 얼마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월 초였을 날 저도 진족이라는 걸 구슬 갖다가 1년에 두세 번을 하고 살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구슬하는 건 아닙니다. 구시라는 거는 돌아가신 선대 조상들한테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궁에서 많이 빌어줘야 돼요. 용궁줄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가 신에 좋아도 또 큰애는 많이 그걸 받습니다. 죽는 날까지 빌어주세요. 둘째는 빌지 말아요.
막내하고 큰애 정말 빌어주고 사세요. 그리고 그 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도 크고요. 아저씨가 경자생 같으시면 건강 잘 관리하라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지방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24시간 붙어 있으려면 12번 헤어졌어요. 네. 감사하고 사세요. 그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간, 그분은 그분대로. 예? 성격 더럽거든요, 아저씨. 본인도 한 성격 하시지만 그 양반이 정말 꼬장꼬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으시니까 그나마 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그러면 총 다섯 식구잖아요. 네. 다섯 식구가 이렇게 모이면은 웃음꽃이 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 집은 안 그렇습니다. 네. 침묵이에요. 침묵이다. 침묵이 낫지 아예. 대략 좀 뭔 얘기 섞다 보면은 싸움이 납니다. 그거는 남편부터 아빠부터 굉장히 세요. 엄마도 세요. 큰애 제일 세요. 둘째는 제일 무난해. 막내 세요. 그러니까 둘째만 빼고 둘째는 여기 어디나 융화가 다 됩니다. 근데 나머지 네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제각기 신인년 개성들도 강하고 직성들이 세서 서로들 엄마 아빠 큰애 뭐 형 동생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게 무마가 돼버려요. 엄마가 그나마 그래도 빌고 사는 거는 참 잘하시고 계시는데 엄마가 지금 조금 잘못하시는 거는 기도만 갖고 안 된다고요. 절에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웬만한 스님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영동 딸이죠. 2월 되면은 제주도부터 해서 또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올 건데요. 무당인 저도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해서예요. 부족해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일반인들 중에서 엄마같이 신가물도 신기들이 풍파가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본인 몫이라는 거 꼭 3년 탈상 제대로 해드리세요. 참고로 저도 3호째 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3호째 날 49째 날 3년 탈상한 날 고아예요. 나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겨서 저 친구가 어머님이 계셔도 장모님이 그래서 내 부모님한테 좀 못했던 거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감사하고 사세요. 자식들도 있고 누구한테 손 벌리는 삶 아니고 또요 하나 물어봤는데 열 가지는 얘기해줬다. 근데 그 제가 네. 절에는 다녀도요. 네 하나 먼저 물어봅시다. 친구 있습니까? 친구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나이 어린 사람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남자친구요? 여자겠어요? 전 그런 건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요. 그 뜻이 아니라? 네. 이제까지 30년 넘도록 살아오시면서 네. 강한 아내, 강한 여자 좋은 엄마, 강한 엄마 그 이미지가 4월, 5월 달에는 크게 망신이 들어오는 격이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망신받을 일이 뭐가 있어 저기가.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수가 사납고 안 좋을 때는 참외밭,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도 매지 말랬어요. 분명히 뭐 모임자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동네 뭐 지역에서 친목회를 하더라도 옆에 무슨 김사장, 이사장들 옆에 앉지 마시고 아무개 엄마, 저무개 엄마 옆에 앉아서 계세요. 꼭 그런 일이 아마 분명히 생깁니다.
그 수전이 들어올 때는 꼭 그렇게 본의 아니게 길 가다 인사만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안 좋게.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더더욱 행동 조심하죠. 그리고 이날 때 이제 살아오신 게 부설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부모, 형제, 뭐 형제들부터 해가지고 덕이 없으세요. 이따 가기 전에 우리 부처님 방에서 절하고 가요. 맞으세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제 마음으로는 이제 업도 겸할 겸 모든 걸 해서 그냥 빈다고 이제 새벽기도 절에는 꾸준히 다니는데 이런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1년에 궁금하니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예를 들면 오늘 또 선생님께서는 우리 큰애랑 용궁에 가서 막 비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각각에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거에 대한 답은요. 네. 엄마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쪽 분은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용궁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느낄 겁니다. 제 말이 맞으면요. 본인 엄마 귀에 제 말이 들릴 것이고 가슴에 꼽힐 거고요. 그분 말이 맞으면 그리고 제 말이 틀리면은 요리로 들어왔다가 요리 나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엄마 마음에 드는 쪽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들이 조금 변하고 틀렸다? 이거에 너무 우지자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임신의 조상님들, 김신의 조상님들 이분들을 주로 섬긴다면 그분은 틀린 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하고 틀린 그러니까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처방도 또 틀릴 수도 있고 해결 방안도 또 틀려요. 똑같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어오는 걸로 답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지가 또 자기는 그 용궁 쪽으로 가더라고요. 봐요. 제가 그거를 내가 큰애 아까 얘기할 때 틀린 거 있었어요? 네. 언제 느꼈냐면 말씀하세요. 부산의 그 용문서도 바닷가에 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대왕암 뭐 그런 쪽이요? 용문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애들이 사실은 세 명이라도 잡는 데가 힘들게 하긴 했어요. 힘들게 잘 키우셨어요. 재수를 시켰는데. 잘 키웠는데. 둘째만 속을 안 새겼을 뿐이 걔도 또 크게 잘 된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부모님들의 성혼에 그거에 준해서 본다면은 크게 속을 안 새겼을 뿐이지 정신적으로 엄마가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다 내 새끼들은 다 인서울 스카이를 준해서 세계대 수준이에요. 연구대까지 엄마 생각에는 거기를 갔어도 너무 안 풀리고 있는 거 이해가셔요? 그럼 엄마의 기대와 성원에 엄마의 또 기도까지 안 풀렸잖아요. 아까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지금 전주에 가 있거든요. 이모 집에 그 전주의 농촌진흥청에 이번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수가 나고 그냥 이모 집에 가 있는데 혼자 나와야 되나? 편하긴 이모가 한데. 나쁜 건 아니라 이모가 아닌 다른 분들 뭐 이모부가 될 건 아니면 이종사촌이 되는 거지 거기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괜히 같이 있어서 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종간에도 잘 지내야지 조금 부딪힘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금전을 갖다 아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 엄마 마음에 또 지방이 내려놓으니까 또 혼자서 나와 있는 건 걱정이 되고 또 이모 쪽에 대한 안심이 되니까 한 건데 잊지 말아요. 나한테 묻기 전에
엄마가 지금 나한테 물을 때 본인이 묻는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있는 게 불편하고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당이란 게요?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편하고 다 하지만 애가 아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이가 융화도 잘합니다. 네? 이모나 그 집안 어른들하고 뭐 잘 지내요. 근데 걔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잘 웃고 밝은 애들이 또 반면에 잘 울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냥 근처에 원룸 쪽으로 나와 있게 하고요. 아니 언니가 그 건물이니까 원룸에 나오면 내가 이제 내려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지방 아래 있더라도 호수는 틀리게 그렇게라도 있게 해야지 괜히 왜냐면요 걔가 밝음 속에서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애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처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둘이만 사는데 언니하고 형부하고만 사는데 이제 주말에랑 오빠들이 오고 애들 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서둘러서 나오게 했어요.